올리면서 기체 조종하면서 올려. 지그시. 자, 몸 많이 숙여. 그렇지. 잘했어. 몸 숙이니까 바로 되잖아. 오케이, 잘했어. 자, 저 나가서 쭉 나가. 더 나가. 오른쪽에서 조금씩 틀어. 조종을 하면서. 그렇지. 들어서 갈 방향으로 하고. 번데기 발 밑에를 숙여서. 그렇지. 오케이. 하고 그리고 완전 뒤로 그 뒤로 완전히 더 그렇게 더 내려와. 그래서 기체를 컨트롤할 네, 그 안녕하세요. 시다 선샤인입니다. 제가 어제 오늘 그 코쿤 하네스를 처음 착용하고 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간단하게 몇개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바람이 좀 약할 때는 그 이륙장 꼭대기에서 이륙을 하려고 그 이륙 높이가 높아야지 그만큼 이제 썸을 잡기에도 유리하니까 이륙장 꼭대기에서 이제 이륙을 시도하려고 보통 많이 했었는데 뭐 팀장님께서 뭐 끝에서는 그 바람이 약하더라도 기체를 들었을 때 좌우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조금 이제 밑에 내려와가지고 뭐 바람이 뭐 약하더라도 조금 밑에 내려와서 이제 기체를 들어야지 흔들림이 없다. 기체를 들었을 때 흔들림이 없다. 그런 말씀 주셨는데 요거 하나 새로 배운 것 같고요. 제가 그 발라스트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중량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비행을 했었어요. 일단은 이제 볼레로 5 기체 자체도 그 익스플로러보다 좀 무거운 것 같고 많이 무겁고 1kg인가 무거운 것 같고 그 전에 사용하던 하네스 진고 구형 진고도 지금 새로 이제 바꾼 이제 코쿤 하네스 보다 상당히 무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겨울 비행이 아니고 이제 여름 비행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익스플로러를 타고 코쿤 하네스로도 바꿨는데, 이제 주변 기체를 보니까 이제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거는 이제 보니까, 볼레로보다도 이게 속도가 안 나, 이게 앞으로 안 나가.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좌우로, 롤링이라 그랬죠. 이제 좌우로도 엄청 기체가 많이 흔들리고, 이게 초보자였다면 겁을 먹었을 정도로 이제 많이 흔들려가지고 이게 이 코쿤 하네스가 이제 왜 이러지 하고 뭐 그런 와중에 일단 이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은 이제 가슴끈을 좀 조여줬어요. 뭐 비행하고 있는 중에 좀 조여줬습니다. 했더니 뭐 신형 하네스는 비행 중에 이렇게 좀 당겼다 풀었다 할수 있게 그렇게 끈이 디자인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조여줬더니 많이 좋아졌고. 이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이제 샵에 와가지고 그 무게를 다시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5kg 정도 모자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기체 무게에서도 빠졌고 뭐 이렇게 하네스 무게에서도 빠졌고 이제 겨울이니 아니니 그 여름이니까 옷도 굉장히 얇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해고 조금씩 조금씩 빠지니까 한 5kg 넘게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기체면은 이제 95kg까지 가능한데 보통 한 92kg 뭐 정도 이제 맞춰서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87kg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해서 5kg 중량조끼를 입고 비행을 해봤는데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고 속도도 나고 이제 쭉 밀고 나가는 것도 정말 이제 아 이게 익스플로러고 이게 코쿤 하네스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샥 앞으로 밀려나가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고도에서도 오래 버텼어요. 이게 다른 분들은 이제 금방 내리신 분 물론 이제 저보다 오래 비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고도가 낮았고 이제 거의 비행을 포기할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저고도에서도 많이 돌렸고 많이 버텼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일이 있어가지고 오전 비행은 못 했고요. 오전 비행은 못 했고 오후에 가서 잠깐 비행했는데 되게 즐겁게 기체가 굉장히 잘 나가니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뭐 적어도였지만 되게 힘도 별로 안 들고 살짝만 잡고 있으니까 기체도 흔들리지 않고 속도도 잘 나고 하니까 되게 기분 좋게
비행했고 다음 비행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다음 비행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비행을 하긴 했는데 이제 코쿤 하네스 처음 착용하고 비행을 했고 하니까 이제 가슴끈 길이도 좀잘안 맞았던 것 같고 뭐 무게도 잘안 맞고 속도도 너무 안 나고 좌우로도 너무 많이 흔들려가지고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올라가긴 좀 올라갔었는데 금방 내려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비행 굉장히 기대되고요. 계속 안전 비행, 즐거운 비행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쿤 하네스를 바꾸면서 느낀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점으로 지표 좀 봐봐. 빨리 하나 떨어질 거야. 아까
접근들 맞춰. 맞고, 잡아, 잡아. 더 봐, 더 당겨, 더. 더 당기라고. 잡고 있으면 잡고. 조심하, 잡아, 더 당겨, 더 당겨.
됩니다. 중립이